안녕하세요, 마이데일리 독자 여러분. 배우 강말금입니다. 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늦게 연기를 시작해서 연극 무대에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. 영화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. 그만큼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것 같습니다. 아주 기쁩니다. 예, 저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으로 극회 활동을 했었어요. 거기서 연극을 하다가 아, 내가 정말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. 그건 배우다라고 처음으로 느꼈고요.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야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첫 계기는 21살 때 무대에서였습니다. 윤현 선생님께서는 너무너무 큰 스타시고 또 선생님이시잖아요. 그런데 현장에서 저한테 너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든지 너는 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. 항상 그 역할에 그런 역할을 하는 상대 배우로서 존재를 해주셔서 저는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나중에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 그렇게 현장에서 저한테 대해주신 거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찬실이는 복도 만치의 찬실이 역할을 해서 굉장히 기쁘고요. 그 이유는 꼭 주인공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작가가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것을 글로 써서 한 그 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더욱더 마음이 뿌듯해요. 앞으로도 좋은 작가님들께서 좋은 시나리오를 써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에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이 딱 뭐 악역이었으면 좋겠다, 뭐 어떤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그냥 달려온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여성 작가분을 만나서 찬실이는 복도 만치 같은 영화도 찍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던 길을 가다가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앞으로 부족한 게 많고 아직 카메라 앞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한 만큼 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나름대로 열심히 채워가다가 다시 좋은 분과 좋은 때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이데일리 독자 여러분, 그 독자 여러분을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. 앞으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활동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많은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서 여러분 만나뵐 테니까 저 보면 반가워해 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안녕.